그 그래프들이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들 4개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같이 따라와 보시죠. 첫 번째 그려볼 그래프는 이온수 그래프입니다. 참저 선생님 그래프 좋아하죠, 그죠? 과학에서 가장 자료 해석을 좋게 잘할수 있는 도구가 아직까지는 그래프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게 과학과 수학을 잘하는 지름길이고, 자, 여기 보시면 X축에는 NaOH의 부피 이렇게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이제 HCl을 고정시켜놓고 NaOH를 점차적으로 증진시키는 실험이기 때문에 여기에 NaOH가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NaOH를 10으로 고정시키고 HCl을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려면 얘를 통짜배기로 외운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야. 시험 범위에서 시험 문제 조금만 바꿔서 내면 그냥 숫자 다 달라질 텐데. 내가 원하는 건이 표를 통짜배기로 외우는 그런 무식한 짓을 하지 마시고 이 표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란 말이야. 되겠지? 충분히 할수 있다. 이 NaOH 부피 쓰시고 여기에 뭐쓸 거냐면 이온수 쓸 거야. 자, 하나하나 볼 겁니다.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 얘를 기반으로 그리는 거야. 그냥 뚝딱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얘를 기반으로 그리시면 돼. 자, 뭐부터 그릴 거냐면, 자, 여기 있는 노란색 수소입니다. 같은 색깔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자, 수소는 처음에 10, 9, 8, 7, 6, 5, 4, 3, 2, 1.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 포인트를 10개라고 치면, 수소라는 애는 10, 9, 8, 이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 사이에 점들이 무수히 연결될 거 아니니? 그러면, 얘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고, 여기에 와서는 0이 되겠죠.